두 번째 식품위생법은 숫자. 식품위생관계법규는 수험이기 때문에 숫자들이 출제의 기본 포인트.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는 이런 숫자를 모르고 실무는 조리나 이런 위생 관련되는 부분만 잘 아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일단 조리사가 그러니까 그 조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숫자 나오면 긴장하시라 됐고요. 세 번째는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이해다, 이거는 암기다. 꼭 그렇게 단도 칼로 딱 빼듯이 일도 양단처럼 정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해하면 되는 조항들이 대부분이기는 해. 근데 문제는 이해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잖아? 보기가 주어지고 읽고 이해해서 OX를 판독할 수 있는 정도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이해 부분인데, 근데 암기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는 일단 교대 전체를 일관한 키워드죠. 아까 키워드 중요종 밑줄 정리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부분을 묶어 놓은 건데, 다만 이해를 할 때 아까 했던 거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은 식품 3조에 6페이지 3조에 식품 등의 취급, 그리고 밑에 위생 취급, 요 시험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1호부터 8호까지는 뭐야? 이게 이해의 암기야. 이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걸 뭐 굳이 1번부터 8번까지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보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돼? 골라낼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자주 보고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뭐 할 수만 있으면 돼? OX 판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할 건 아까 6호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를 제가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정리할 때 봐두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또 나오는 게 또 상당히 수험생들이 괴로워하면서도 막상 출제는 많이 안 되는 것,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게 10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제 실무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조리직 공무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 이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제 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요런 기준들이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허가를 해주려고 할 때 시설 기준 요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시설 기준을 일단 구색을 갖추어서 넣어두긴 했지만,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거진 한 10페이지 가량 있죠. 거진 뭐 7페이지, 1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거를 암기해야 되겠습니까? 막상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실무상은 중요하지만 막상 시험 문제 내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해만 하면 돼.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나마 좀 읽어보시라면 밑줄 친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수험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 볼 듯이 약간 쳐놓은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식품 위생법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업자나 종업원이 준수할 사안,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안들이죠. 이것도 역시 보시면 뒤에 보시면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식품 위생법에 영업자 준수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영업자가 준수 시설 기준도 있고, 영업자 준수 사항은 다시 그 뒤에 보시면, 앞에 보면 시설 기준을 보시면, 뒤에 것부터 문제고, 시설 기준을 보시면 그건 또 앞에 84페이지부터 5, 6, 7, 8, 9, 그리고 10, 11, 12까지 막 쭉 나와있죠. 이것도 거진 한 10페이지 있죠. 이런 건 실무상으로는 중요하고, 실제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려고 하면 중요한 조항들이지만, 막상 수험학적으로는 거의 출제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또 막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건 아주 솔직히 말씀은 그렇게 크게 출제가 되진 않고요. 그 나와도 틀릴만한 내용은 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섭섭하니까, 또 조금 불안하니까, 그걸 제가 미리 읽고 일단 밑줄이나 볼더체를 쳐놨지만, 그걸 그나마 또 한 번 더 보시라면 이런 것들인지 어디서 활용하는 핵심 요점 정리죠. 235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막 여러 페이지, 뭐 최소 한 10페이지 가량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235페이지 보시면 이것저것 또 군더더기 떼어버리고, 44조
44조죠. 핵심 요점 정리 44조 보시면 영업자 등의 준수 사안이 있고요. 일단 원론 정리 됐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36페이지 보십시오. 236페이지 보시면 식품 제조 가공 청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것들 중에 이것저것 일종의 서브노트처럼 제가 뽑아 놓은 거죠. 근데 읽어 보시면 별로 그렇게 특이한 건 없고요. 대신 이제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읽어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요약하면 요 정도. 근데 정시간 없으면 이것도 안 보셔도 크게 왜냐면 기출 문제를 보니까 거의 출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걸 두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반으로 요약을 해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영업자들이 준수할 사안들이 있죠. 준수할 사안들도 본문에서는 막 사실 그 본문에 있는 것도 제가 초창기에는 그냥 책이 법조문을 그대로 끌고 가지고 해서 그것보다 양이 더 많았어. 더 많았는데 제가 읽어보다가 이건 좀 덜하겠다 싶은 건 제가 또 과감히 좀 줄이고 줄여서 요 그 작년 교재부터 내용이 좀 더 많이 더 축약됐습니다. 근데 그 축약된 걸 다시 더 요약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내용 뒤에 보시면 또 준수사항도 있고요. 시설 기준도 자꾸 뒤에 것부터 먼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설 기준 229페이지 보시면은 업종별 시설 기준들이 있잖아. 229페이지 교재 229페이지 보면 거기에 업종별 시설 기준 해가지고 거기 있죠. 그리고 그걸 밑줄 친 걸 뽑아놓은 건데 약간씩 이제 볼드 체조인 건 조금 특이 사안들 있죠. 출제를 한다면 출제자들이 눈에 딱 띄일 만한 것들을 특이사항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들도 나오죠. 우리 자판기에 뜨거운 물 하잖아. 뜨거운 물의 온도는 몇 도냐? 68도 이상이다. 68,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돼 있죠. 온도는 끄트머리에 8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조리직이다 보니까 집단급식소 관련되는 거.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납품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 말고 판매하는 납품업자들이 이제 갖춰야 될 것들. 뭐 온도, 조리기구, 그 다음에 운반 차량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건 좀 특이 사안에 해당된 것만 살짝 밑줄 쳐놓고요.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우리가 400지 교재에서도 기본 예제로 있지만 400지에서 문제로 한 서너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보시면 또 거기 식품 적개급 이건 아무래도 식품 적개급의 특이한 사안들 위주로 해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영업장, 조리장. 특히 이제 조리장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근무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조리장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업종별 시설 기준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로 정리할까. 그게 뭐야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한 10페이지가량 있는 것을 이렇게 최대한 줄이고 해가지고 2페이지 정도 요약해 놓은 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팁들이죠. 이 정도를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는 생각보다 요 뭐야 시설 기준이나 준수 사항은 거의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시설 기준에 그러니까 준수 사항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시면 준수 사항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은 149페이지 보시면은 149페이지 보시면 49번 문제가 나올 겁니다. 2019년도 교육청 문제죠. 다음 중 식품 적개급을 하는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이죠. 뭐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제조 가공. 이거 몰라도 딱 보면 상식이잖아. 실험용 동물을 제조 가공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소비 기간 경과. 이것도 출제 당시는 유통 기간인데 제가 이제 바뀐 거 다 수정해 놓은 거죠. 소비 기간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라. 뭐 이건 사실 내용을 몰라도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2번 맞고요. 3번 식중독 발생했을 때죠. 이건 뭐야? 원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 어떻게 틀리게 잘합니까? 빨리 뭐야? 그저 깨끗하게 하고 그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틀리게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은 빨리 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나왔지? 조문에 보시면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맞네요. 저보다 더 빨리 찾았다. 47번의 문제에 보시면 보기 3번처럼
그죠?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폐교 현장, 왠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 근데 식중독은 우리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면 3번이지만 맞게 나오면 요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하는 거죠. 3번. 그래서 맞죠? 4번. 근데 4번은 긴장인데 4번 봐.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위의 요소가 이때에서 뭐 들어갑니까? 조사 들어가죠? 그러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금지된 거잖아. 이거는 운반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몰라도 앞뒤 문맥에서 그냥 문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모순이잖아. 아니 일시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 말 자체가 맞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말을 꼬아서 내더라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만 상식을 가지면 풀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제가 복원을 5년째 하고 있지만 5년 동안 요 부분이 기초 문제하고 요 문제가 하나 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막상 수험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 여러분들 불안하시면 요 정도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또 그중에서 특징을 해가지고 문제를 400제 같은 데 보시면 서너 문제 정도로 있으니까 그거 정도 푸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요는 이해할 부분이죠. 반면 이제 이해 부분은 있지만 암기할 부분도 있죠. 암기 사안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근데 암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제가 암기 두 문자를 뽑아야 되겠죠. 모든 걸 다 암기 두 문자화 시키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거 몇몇 가지를 암기 두 문자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암기할 부분을 두 문자로 활용한대. 뭐 아주 유명한 이거는 어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올라왔단 말이죠. 뭐입니까? 병든 동물에게 사용하면 되는 거 파리살충제. 그러니까 파리살충제죠. 파. 이거 교재 한번 보실까요?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조문으로 보시면은 5조죠.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병든 동물 고기 병명들 요거는 법률에 있지 않고 시행 규칙에 있죠. 시행규칙에 보니까 2호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손모충증인데 요건 이제 제가 순서 상관없이 보니까 파리살충제 병든 동물고기 하면 해서 파리살충제 쟤는 이제 전미사죠. 그럼 파스, 리스, 살모, 선모죠. 선모, 파리살충제 쟤자는 그냥 점에서죠. 그러면 이 정도만 보면 되죠. 쓰는 게 아니잖아. 역시 보기가 주어지겠죠. 그럼 이제 파리살충제, 파스리, 파리살충제하고 파스리스, 그 다음에 살모, 선모, 그리고 제는 키, 그죠. 점미사. 그럼 이 다섯 가지는 병든 동물고기에 대한 두 문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보기가 주어지면 암기해야 되는데, 근데 암기도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눈으로 암기라고 표현합니다. 눈으로 암기란 말이 염두에 뭔 말인지 좀 생각하지. 보통 우리가 보통 암기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관념 뭐지? 눈 감고 줄줄줄줄 외워야 된다. 이걸 암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면 주관식으로 써야 되면 진짜 외워야 돼. 다섯 가지 열 가지 쓰라면 진짜 외워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치는 시험은 보기가 주어지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면 보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눈으로 암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눈으로 암기라면 일단은 자주 눈으로 보는 거야. 스캔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다가 틀린다. 자꾸 나오는데 틀린다.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이제 뭐 이렇게 독서카드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하는데 그럴 때에는 두 문자, 뭐 제가 웬만하면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두 문자를 만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는 학분들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만든 내용 정도만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살충제 두 문자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 교육이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두 문자 조영위죠. 조 이름 조영위. 조영위는 교육 면제. 그러니까 교육 면제죠. 조영위는 교육이 면제된다. 이름처럼 하는 거죠. 조영위. 조 조리사, 영 영양사 그리고 위생사죠.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교육을
안 해도 특히 또 조리사나 영양사는 또 뭡니까? 1년 주기로 교육을 받잖아. 1년 주기로 매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따로 식품위생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위생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죠. 그래서 조영위 교육면제, 이거는 10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01페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영위 교육면제 이렇게 두 문자.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객관식에 사지 선다잖아. 딱 마침 보니까 세 가지죠. 그러면 뭐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딱 지문 구성하기가 좋잖아.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 뭐 이질증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뭐야? 집어넣어가지고 교육 면제 대상자를 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조문으로 보신다면 41조죠. 41조 식품위생교육. 거기는 출제가 될 요소들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더 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41조의 사항 보십시오. 동그라미 4, 사항 보시면 교육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죠. 그럼 이제 왼쪽에다 조영위 교육면제 딱 이렇게 구호처럼 딱 좀 조영위 교육면제 이렇게 딱 입에 익혀두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또 두 문자가 꽤 나름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하나 더 볼까요? 120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이것도 곧잘 나오죠. 해썹 대상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그러니까 대상 식품은 법률 조항에 놓고 밑에 시행 규칙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시행 규칙에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1호부터 13호까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염두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외워야 되죠. 근데 이걸 염두에 외울 때는 앞에 뭐 수산 가공 식품류, 의육 가공품류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키워드인데 그걸 다시 제가 두 문자 보죠. 그래서 나중에 피만면, 곽캔, 빵떡, 빙엄내, 뭐 김초코, 유국적, 적순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두 문자를 했고 라임을 살린 거죠. 피만면 요즘 젊은 친구들 랩도 한단 말이야. 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줄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번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럼 약간 좀 유치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랩으로 해서 라임을 살리면은 그러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곧뒤에 나오겠지만 그중에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해당되는 거 열심히 봤지만 시험 문제는 안 되는 게 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밑에 보니까 특히 있는 게 6호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음료류인데 뭐는 제외돼? 다류, 차죠? 차를 다자로 한자로 보면 다죠? 다류나 커피류는 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럼 이제 뭐야? 다커피 제외. 딱 그걸 진하게 볼드체 지금 형광펜을 한 번 더 그런 건 빨간 형광펜 딱 볼드체 그 표시를 해두시면은 그러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요는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또 순서도 있죠. 우리가 순서 뭡니까? 위에 평가를 한단 말이야. 위에 평가 순서 이 두 중에가 유명한 두 문자 뭐였지? 제가 만든 거 위에 평가인가? 위에를 평가한 위에 평가 순서죠. 요거는 시험 문제 또 곧잘 나오죠. 이거는 뭐 기억납니까? 확결도 또 확결로죠. 확인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노출 과정 그리고 또 위험도를 결정하는 거죠. 확결로도. 이것도 조문해 보시면은 50페이지 교재 보시면 5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0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두 문자로 뽑아가지고 설명해줘. 그래서 보니까 위에 그러니까 위에 평가의 순서죠. 일단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두 문자 뽑을 때 위위노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두 문자 뽑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핵심이냐? 일단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험성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실제 얼마만큼 노출되는가 노출 확인과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도 위험도 등급 매기는 거죠. 그래서 확결로도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아놓고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을 하거든요. 교재 68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68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4번은 이제 제가 만든 문제죠. 68페이지 보시면 예제 4번에 보시면 이거는 확결로도죠. 근데 이제 5번에 보시면 뭐야 위에 있는 건 화살표지만 밑에는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니어내놓고 밑에니까 위에 문제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 형식만 변형됐을 뿐 그럼 이거 뭐 찾으면 돼?
확결로도 두 문자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 확 위험성 확인 과정이죠. 확인. 그다음에 결 결정 과정이죠. 그다음에 노 노출 과정이죠. 그리고 도 결정 확결로도. 그러니까 기역 디귿 니언 리얼. 기역 디귿 니언 리얼. 정답은 2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두 문자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6번 문제는 이제 그 확결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가고 2018년도 교육청 문제가 상당히 마침 제가 첫 해 복원 들어가는데 역대급 어려웠다 해가지고 그때 막 상당히 곡소리 났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한 3년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가 작년 시험에서 또 조금 난이도가, 그러니까 2018년도 수준하고 버금갈 정도로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 그렇게 출제가 이제 출제 또 흐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보통 이제 확대로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뭐 하느냐, 어떻게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내용이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1번, 2번, 3번, 4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됐어.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구분하는데 암기할 부분은 특히 이제 이렇게 두 문자로 제가 몇몇 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두 문자를 넣으면 남발하는 것도 오히려 활용 가치가 떨어지지만 제가 딱 필요하고 내가 수험생이야. 그리고 내가 출제자, 저는 출제자의 심정도 되어보고 수험생의 심정도 되어보거든. 그럼 이제 이게 출제자가 낼 만한 내용. 또 실제 기출문제 보면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아 출제자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내는 거라는 걸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두 문자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세 번째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구분하는 거죠. 물론 뭐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또 그거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